안녕하시죠? 역시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오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이렇게 더듬죠. 포천 장애인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오전에 그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 분 그려드립니다. 오전에 그려드리신 분은 키워드가 배티이십니다. BATTY인가봐요. 그리고 이분은 아마 날씬하고 몸매가 날씬하신 모양이에요. 키워드가 재밌어요. 빼빼로 빼빼로랍니다. 영롱한 눈동자와 저도 원래 부루청 자켓을 참 좋아합니다. 머리결이 재밌죠.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천사님들이라 얼굴도 천사 같아요.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. 우린 장애인들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머리도 여기서 꼬리 쳤네요. 하나 이렇게 나오고 꽈쳐서 내려오고 꽈져서 내려와서 한 바퀴 샥 돕니다. 재밌는 머리네. 지금은 동백꽃이 필 무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식당의 직원들은 저기 남해에 있는 진도라고 그러나요? 거기에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바닷길이 열린다고 그러네요. 거기 그거 구경하러 갔습니다. 관광차 거기 갔는데 저도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데 갈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. 또 머릿결이 참 재밌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대충 끝낼 수가 없네요.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 간수하신다고 그러나 관리를 하셨을까. 대단하신 그 시간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머릿결을 잘 관리하셨다 라고 생각되네요. 또 여기 하얀 자소의 옷이 보이면서 이건 청조끼입니다. 예, 됐습니다. 여기 사인 들어가겠습니다. 사인 살짝 올리고 장구야, 오늘 며칠이냐?